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에 있는 샤스텔 데이지꽃이 만발한 6월의 청옥산 600마지기 능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발 1255m인 청옥산에 위치한 새하얀 구름과 맞닿은 새하얀 데이지꽃이 만발한 능선과 아름다운 포로존, 내려가다 만나는 자작나무 포로존, 그리고 동강이 흐르는 백운산에 위치한 독특한 탐사형 동굴인 평창 맹룡 동굴을 보여드리고 평창 명물인 송어 맛집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발 1255m인 청옥산에 있는 600마지기는 자동차로 올라가는데 지금 보이는 수리제에서 7km로 자동차로 20분 걸리고 미탄면에서는 11km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풍차와 잡초 공적비가 보이면 목적지에 거의 도착한 거예요. 1200m 넘는 고지대라 보통 온무를 볼 수 있는데 비 온 날 늦은 오후라 예상대로 온무가 자욱하네요. 고지대고 온무가 자욱한 흐린 날이라서 6월 중순인데도 추웠어요. 이곳은 은하수로 가득한 밤하늘 사진 찍는 차박 명소로 차들이 많아 주차가 힘들 수 있으니 주말엔 아침 일찍 가시길 권해드려요. 참고로 이곳은 현재 드론 촬영과 차박 그리고 야영은 금지된 곳이에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일찍 8시에 다시 올랐는데 벌써 차들이 많으니 주말에는 아침 일찍 가시길 추천드리며 수월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차는 아래쪽에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 온 다음 날이라 날씨가 화창해서 파란 하늘과 새하얀 구름 아래 펼쳐진 새하얀 데이지 꽃밭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예전엔 600마지기 밭에 하전민들이 고랭지 채소를 재배했었는데 지금은 데이지 꽃밭이 되어 강원도의 명소가 되었네요. 보통 꽃 구경하려면 따가운 햇볕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해 아쉬운데 이렇게 시원하고 공기 좋은 고지대에서 아름다운 꽃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하얀 구름과 하얀 불차, 그리고 새하얀 물결에 대지꽃도 보고 밤엔 은하수를 볼 수 있으니 차박 명소가 아닐 수 없겠어요. 가장 좋았던 파란 하늘로 오르는 하얀 천국의 계단이에요. 이제 내려가면서 왼쪽 중간쯤에서 만나게 되는 자작나무 숲인데 포로점이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름다운 자작나무 숲도 걸어보며 사진 찍기에 좋으니 잠깐 들렀다가 가면 좋아요. 오전에 600마지기 보고 나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평창 백룡동굴로 향합니다. 아름다운 동강을 끼고 백운산에 위치한 독특한 탐사용 동굴인데 197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석회동굴이에요. 입장료는 성인 18,000원, 청소년은 14,000원이고 체험용 동굴이라 체험복장도 착용하고 체험하는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동굴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동강을 건너는 재미도 있어요. 동굴에는 다양한 신기하고 기이한 동굴 생선물들이 있는데 동굴이 험해서 앉아서 또는 심지어 기어서 동굴을 통과하기까지 합니다. 동굴에선 사진 촬영이 안 되고 이렇게 두 컷 정도 찍어줍니다. 백룡동굴 체험하고 내려오다 보면 보이는 평창 비와 송어집이에요. 평창엔 송어 양식이 유명한데 양식장 규모도 크고 물도 정말 깨끗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